첫 번째 보세요. 자, 제가 했던 것들인데요. You need to understand. 너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The forces, him and the influences, 영향력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What's wrong there? What 잘못했죠? 그죠? What은 나올 때마다 얘기하지. 불완전한 명사절이라고. 주어자리, 목적어자리, 보호자리 들어와야 되는데 you 주어, need가 동사, to understand가 목적어, the forces하고 influences가 목적어 다시까지 걸렸어요. 됐나요? 주어자리, 목적어자리, 보호자리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what은 잘못됐고요. 뒤에 보니까 주어가 없습니다. 그럼 뭐? 앞에 있는 선행사 the forces하고 그 다음에 influences를 수식해줘야 되고 그 다음 뭐예요? 뒤에 주어가 없으니까 주격관계대명사를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뭐? that을 써주는 게 맞습니다. 위치도 괜찮네요. 그죠? 대신할 위치요. 위치 썼다면 위치도 맞은 겁니다. 알았지? 그거 좀 수용하시고. 자, have shaped your character. 너의 character, 성격을 형성해 온 영향력, 힘들 이해할 필요가 있다. From 언제부터요? 너의 earliest childhood, 어린 시절부터요. 선생님이 답을 덴만 써놨는데 위치도 괜찮습니다. 알았죠? 그것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갑시다. It is only when you understand and accept you that you can begin moving forward in the other areas of your life. 자, 여기 you 써있는데 yourself 써야 된다고 했죠. 이건 it is the 강조문이라고 그때 수업할 때도 얘기했었습니다. 자, 단지 네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입니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너죠. 근데 누구를요? 너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you를 yourself로 바꿔주셔야죠. 주어하고 목적어가 동일일 때 제기대명사 self나 selves를 써주셔야 된다고 했어요. 단지 네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만 가능하다. 뭐가? 네가 begin, 시작할 수 있는 게 moving, 이동하는데 forward, 앞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뭐? 발전한다는 거죠. In the other areas, 너의 다른 영역들, 너의 삶에 있어서 그럴 때만 가능하다. 그래서 it is that 강조문이었습니다. 다음 3번 가볼까요? The instinctive sense of direction. 본능적인 방향 감각이라는 거, 이 시간에 더죠. 본능적인 방향 감각은 is only 단지 as good as 뭐만큼만 좋다. The information using 썼는데 using이 아니라 used도 써줘야 된다고 그랬지. 그지? 사용되어지는 정보입니다. 일단 둘의 관계 수동이고요. 그 다음 using이 답이다 되면 내가 ing 뒤에는 목적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명사 바로 있어야 된다고요. 명사 있나요? 없나요? 없죠. To create that sense. To create은 목적을 나타내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보입니다. 그 감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정보만큼만 유용합니다. 다음 4번이요. Over the past few decades, 지난 수십 년에 걸쳐서 market, 시장과 animal market values, 시장 가치들은 came 썼는데 여기 came이 아니라 뭐? have come을 써야 된다. 완료시를 써야 된다고요. 자, 왜요? 지난 수십 년에 걸쳐서 수십 년 전부터 지금까지 얘기한 거거든요. 과거 일정 시점부터 지금까지를 나타내는 건 완료시를 써줘야 된다고 했어요. 됐나요? 그래서 앞에 요거를 보고 그냥 came 과거형을 써주는 게 아니라 현재 완료시를 써줘야 됩니다. To govern our lives,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More than ever before, 전부 다 더 많이. 다음 마지막 5번이에요. 자, also done most of its key advances in technology was done 이렇게 써있는데 was가 잘못됐다는 거지. 그지? 왜? Most of its key advances가 주어입니다. 복수라서 was가 아니라 were 써줘야 돼요. 기술에 있어서의 주요한 발전들 대다수는 was done, 아니 were done, 행해졌습니다. By collaboration, 협의, 협동에 의해서 행해졌다. Among individuals, 개인들 사이의 협동이죠. 어떤 개인들이냐? Worked together, 함께 일했습니다. Over the network, 연결망을 통해서. 인터넷망을 얘기한 거죠. And 그리고 contributed, 기여. Their ideas for free, 공짜로 그들의 아이디어를 기여해왔고 그 다음 그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함께 일했던 그런 사람들 사이의 콜라보에 의해서 행해진 겁니다. 우리 인터넷의 발달에 대해서 봤던 질문이었어요. 됐나요? 자, 여기 것들 좀 꺼내놔 보세요. 이거 이렇게 말씀을 안 돼요. 답은 잘 찾았는데 사실 아까 설명한 대로 그대로 써줘. 알았죠.
이유에 정보를 이렇게 쓰는 거죠. 아, 그래서 환각이 뭐 있어? 애지도 아니지. 요, 요 두 개 분석. 해석을 알고는 지배하게 되죠. 정부가 뭐예요? 가버넌스잖아요. 통제하는 일이에요. 지배하는 일이에요. 알죠. 환각하셨네요. 왜 용서 갔어? 이거 갔다 이건 뭐야? 이거 몰랐어요? 여기 힌트 있었어요. 지난 수십 년에 걸쳤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지금까지 일하는 거거든.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치? 이유는 뭐였었네? 이 상태는 이상했어? 그래. 공문서만 조금 손대면 되겠네? 그치. 공문서. 조금. 보세요. 준비하고 싶게 이건 해석 캐릭터는 특징이나 것도 있고 성격이나 것도 있어요. 그죠? 어. 이거는 부사적으로 너무 야, 수십 년이랑 몇십 년이랑 같은 말이지 뭘 맞아. 그래, 잘했어. 야, 숨을 쉴 거야. 했어, 성격. 다 같아. 국민체, 에스티피크 전화하고 주의지. 지배에서 갈분이라는 사람이 뭐야. 그렇지. 그건 무슨 무사하세? 어, 그래서 여기 중에는. 키는 중요한 거, 주요 이런 뜻이에요. 키포인트, 키워드 이런 말 들어보죠. 그죠? 형이 적다. 그래서 한 맞췄네. 아, 요 부분이네. 아. 자, 오늘 100페이지 2번 할 차례죠. 100페이지 2번 한번 펴보세요.
여기까지. Now let's peace. 자, 칠판 봅시다. 오늘도 곱하고 나옵시다. 거기 들어봐요. 이거 다음 교재 얘기해 줬었죠? 기억나요? 책 구매한 사람 손 들어봐요. 다 샀어요? 책 구매를 하셔야 돼요? 알았죠?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부터 나갈 거니까 갖고 오셔야 돼요. 아, 잠깐만. 하여튼 구매해 보세요. 다음 시간에 갖고 와보세요. 알았죠? 오늘 얼마큼 나갈지 모르겠는데 이따가 다시 얘기해 줄게요. 자, 2번 한번 가봅시다. 자, 처음부터 봅시다. Now, 이제 lefties 나와 있는데 lefties 여기 나와 있지. 왼손잡이란 뜻입니다. 그죠? lefty요. 우리 여기에 왼손잡이 있지 않았어요? 여기 왼손잡이 누구야? 없나요? 귀신을 봤군요. 자, 이제 Lefties, 지금 현재 왼손잡이들은 are growing, 증가하고 있습니다. In numbers, 숫자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왼손잡이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And 그리고 it won't be long before. 여기는 수거거든요. 이거 직역하려면 해석 잘 안 되는데요. 얼마 가지 않아 뭐뭐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알았죠? It won't be long before. 꼭 외우시고요. 구문이요. 알았죠? 얼마 가지 않아 뭐뭐하게 될 것이다. 한 단어로 뭔데요? 순이요. 순. 알았지? 곧 뭐뭐하게 될 것이다. 오래 지나지 않아 marketers, 마케팅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stop, 멈추게 될 겁니다. avoiding 썼는데 뭐 다 알겠지만 stop은 뒤에 투부정사나 ing 올 수 있는데 ing가 오는 건 목적어로 사용된 거고 투부정사는 목적으로 사용된 거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부사적용법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부사적용법이다. 그래서 avoiding, 피하는 것을 멈출 거다. 얼마 가지 않아서 뭐를 여태까지 피했는데 그걸 이제 안 할 거냐면 them, 그들을 피했던 것을 멈추게 될 겁니다. 데미 가르치는 건 누군데요? 왼손잡이들 얘기하는 거예요. 왼손잡이들을 피하는 것을 멈출 겁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by 뭐함으로써요? including, 포함함으로써 more, 좀 더 flexible handles, 좀 더 유연한 처리 on their products, 그들의 제품에 있어서 그들의 제품에 있어서 좀 더 융통성 있는 수단으로서 handle, 처리로서 뭐를 포함해요? 얘 왼손잡이 있는 물건들을 이제 여태까지 기피하고 그랬었는데 그 기피하는 걸 멈추게 될 것입니다. 왜요? 야구 장갑, 야구 글러브를 만드는 제조업자라고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오른손잡이 물건을 많이 팔았겠죠. 왼손잡이용 글러브를 만들려면 생산시설을 따로 마련해야 돼요. 그러면 뭔가 만드는 데 있어서 제조설비를 두 배로 투자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와요. 했나요? 근데 왼손잡이들이 옛날에 비해서 많아졌죠. 그죠? 그래서 왼손잡이를 기피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어렸을 때만 해도 야구하려고 할 때 야구 글러브 왼손잡이용을 찾으면 있긴 있었는데 물건 수량이 한정돼 있고 스타일도 한정돼 있고 더 비쌌다고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때 그랬었어요. 됐나요? 근데 그거 곧 피하게 될 겁니다. 이 말은 뭐야? 왼손잡이가 그만큼 많아졌고 생산설비를 또 왼손잡이를 위한 걸 만들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찾는 사람이 많아졌으니까. 그래서 왼손잡이들 그들의 제품들에 있어서 좀 더 유연한 모습을 통해서요. 그 왼손잡이들을 피하는 걸 곧 멈추게 될 것입니다. 왼손잡이 되게 많았더라고요. 우리 근데 왜 옛날에 왼손잡이들이 없었냐면요. 많이 없었냐면 어르신들이 다 막았어요. 왼손을 내가 쓰려고 하면 왼손을 못 쓰게 했다고. 왜냐하면 왼손을 쓰면 불편하거든요. 선생님 여러분들은 왼손잡이랑 같이 생활하면서 불편한 거 못 느꼈나요? 나는 제일 불편함을 느꼈던 게 밥 먹을 때. 난 이렇게 먹잖아. 얘는 이렇게 먹는다고. 팔꿈치가 걸려요, 속이. 알았죠? 옆에 앉아서 먹을 때. 그 다음 왼손잡이들 보면 어때요? 다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글을 쓸 때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왼손잡이들은 글을 쓸 때 이렇게 써내려가니까 여기 묻어요. 그러지 않나요? 나만 알아. 내가 몰라?
야, 왼손잡이들 고충을 좀 알아줘봐. 어. 그리고 왼손잡이들 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틀어서 쓰더라고요. 여러분 자라나는 나이인데 허리가 휘어요. 우리 뭐라고 그러죠? 이거 허리 휘는 거 뭐 경 혀코 아이씨 몰라 하여튼 그 의료 이런 거 있어 이렇게 휘는 거예요. 왼손잡이 이렇게 많이 불편해요. 근데 요즘은 그런 거 거의 없더라고요. 선생님 둘째 아들이 왼손을 써요. 왼손을 쓰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공놀이를 하러 갔는데 왼손으로 공을 이렇게 나한테 던져주는 거야. 그래서 되게 잘 던지더라고. 근데 둘째가 영민인데 영민아 오른손으로 던져봐 그랬는데 오른손을 잡고 던지는데 나는 분명히 여기 서 있는데 공을 저기다 던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왼손이 더 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왼손 쓰는 거 그냥 냅두자라고 얘기하더라고. 난 사실 얘가 불편할 것 같아서 잡아주고 싶은데 하여튼 지금 조금씩 오른손 쓰라고 강요를 살짝 하고 있는데 그래도 왼손 쓰는 게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불편할 것 같은데. 하여튼요. 왼손잡이에 대한 얘기네요. 왼손잡이가 많았다는 얘기고 왼손잡이를 기피하던 마케팅 담당자들이 이제 기피하는 것을 피하고 있다. 왜? 계속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앞으로도요. The rise of lefties. 왼손잡이 수의 증가는 means 의미합니다. 나동이 살짝 괄호치면 된 이하가 다 목적을 알고 눈에 보일 거예요. 미네 걸리는 거죠. 왼손잡이 증가는 의미합니다. 뭘 뿐만 아니라 that we'll have more lefties in school and 그리고 뭐뿐만 단지 뭐인 것만은 아닙니다. 이렇게 쓰게 되겠네. 뒤에 버덜소가 없는 거니까요. 단지 뭐를 의미하는 건 아니냐면 we will have more lefties in school and 그리고 in the workplace 학교 그리고 직장에서 더 많은 왼손잡이를 우리는 만나게 될 거야 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뭘 또 의미하는데 나도니 버덜소 보면 어떡하네요. It also means, 그건 또한 의미합니다. 뭘 의미하느냐? 사회가 is becoming more, 좀 더 tolerant 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tolerant가 뭐야? 관용적인이라는 뜻이지. 뭔가 잘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인정해주고. 이게 tolerant네요. become 다음에 형용사 써야 돼요. 그죠? tolerant는 형용사 맞습니다. tolerant의 비교급 more, tolerant 쓴 거 맞고요. 2번도 괜찮네요. 다시. 왼손잡이가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된다는 것 단지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뭐요? 우리 사회가 더 관용적이다. 더 많이 받아준다. 라는 걸 또한 의미합니다. The percentage of left-handed people hardly seems 써있는데 사실 나 같으면 여기 hardly 밑줄을 치지 않고 seems에 밑줄을 쳐놨을 텐데 이거 조심 좀 하세요. 여기 잠깐 봐요. The percentage of 이렇게 나오잖아요. 얘가 주어입니다. 이거 조심하세요. 알았죠? 근데 여기 봐. 우리 문법에서 percentage가 아니라 percent 나오죠. percent. 이거 나올 때 percent 나올 때 of 나오지 않니? 그러면 of 뒤에 나오는 명사를 보고 스위치해줘야 돼. 이해됐어?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된다. percentage of 나오면 percentage가 주어야. 그래서 이거 s 붙여주는 거 맞아. 이게 주어 맞습니다. 근데 퍼센트가 나오게 되면 퍼센트 다음에 오브 나온 다음에 있는 명사를 보고 수일치 해주셔야 돼요. 얘가 단수명사면 단수동사 쓰셔야 되고요. 얘가 복수를 쓰면 복수명사를 쓰면 여기에 복수동사 써주셔야 돼요. 이거 어법 좀 조심하세요. 퍼센티지하고 퍼센트하고 다르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알았죠? 퍼센티지는 얘가 주어입니다. 그래서 쓰면 S 붙여야 돼. 자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hardly를 썼네요. 우리 hardly는 부정부사라고 얘기하는 거 알죠? 거의 뭐뭐하지 않는다 이 뜻이야. 왼손을 가진 사람들의 그 퍼센테이지는 거의 seems like 뭐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significant 상당한 디테일 세부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뭐 하지만 in fact 사실 A society, 사회는 한 사회, that, 어떤 사회, tolerates, 관용해줘, 용서해줘, people, 사람들, work with different hands, 다른 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을 관용해주는 그 사회는 답은 4번이네요. A society가 주어고, that 나왔으니까 괄호를 묶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묶어야죠. A society가 주어고, 여기 동사인데 R을 쓰면 안 되죠. It 써줘야지. 그지? 주어는 A society. 드님, 자,
다른 선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을 용서해 준 그 사회는 is also likely 또한 뭐 할 가능성이 높아? to tolerate, 관용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다른 자유들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 가능성이 높습니다. 왼손 인정해 줘? 그러면 왼손 말고 다른 것에 있어서도 관용을 베풀어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야. 좀 더 자유로운 사회라는 거죠.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말하자면 the percentage, percentage가 주어라고 그랬어. 그지? Lefties in a society. 한 사회에서 왼손잡이들의 퍼센테이지는 may actually, 아마도 사실 be, 될 겁니다. One of the best indicators.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가장 좋은 지표들 중에 하나가 사실 될 겁니다. 무슨 지표? Of whether the society is open or closed. 그 사회가 개방적인 사회인지 또는 폐쇄적인 사회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들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요. If 만약에 a society, 이거 과정법 과거 구문이네요. 좀 체크하시고요. 만약에 a society, 한 사회가 didn't encourage handiness of all types, 모든 유형의 손잡이를 격려하지 않는다면 오른손 괜찮아, 왼손 괜찮아 이러지 않으면 I wouldn't want to live in it. 그 안에서, 그 사회에서 살기를 나는 원하지 않을 텐데. 그날 가정법 봐봐요. If 주어 비동사를 쓸 때는 뭐 써야 되고요. 다른 동사를 쓸 때는 과거형 동사를 써야 되겠죠. 그 다음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원. 학교 내신 시험이었으면 이 문장 외우라고 내가 얘기했겠네요. 그죠? 가정법 과거 문장 꼭 체크하시고. 모든 유형의 손잡이를 격려하지 않는 사회라면 나는 그 안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을 텐데. 됐어? 근데 우리 사회는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요? 4번이었습니다. 내가 항상 얘기했죠. 동사에 밑줄이 쳐 있으면 뭐요? 수, 시제, 태, 기계적으로 확인하시라고. 됐나요? 수일치 is가 답이었습니다. 넘어갑시다. 질문 하나만 더 보고 잠깐 쉽시다. 3번 가봐요. 저 어법상 틀린 거 찾으라고 그랬네요. 뭐 틀렸는지 한번 봅시다. Problems, 문제들은 can appear, 뭐뭐인 것처럼 보입니다. appear는 나올 때마다 얘기했죠. 1형식으로 쓰일 수 있고 2형식으로 쓰일 수 있다. 목적어 못 갔습니다. appear 알아두세요. 얘는 자동사입니다. 1형식으로 쓰일 땐 나타나다, 등장하다의 뜻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2형식으로 쓰일 땐 이건 seem하고 같은 뜻이라고 했죠. 뭐뭐인 것 같다,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 문제들은 to be unsolvable, 해결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Unsolvable. 그죠? 여러분들이 문제가 딱 닥쳤을 때 이거 내 능력 바깥이다 이렇게 보일 수 있지. 우리는요 근데 사회적 동물입니다. 사회적인 생명체다. Who? 어떤 사회적인 생명체? Be used to? ing 썼네요. 여기 봐요. 내신 때도 이거 나오면 되게 많이 하겠지만 처음부터 정리해 줄게요. 일단 used to요. 비동사가 없습니다. 알았죠? 비동사 없는 그냥 used to예요. used to는 내가 이거 어디 파트에서 배운다고 그랬어요? 조동사 파트에서 배운다고 그랬어요. 알았죠? 어디요? 조동사 파트요. 이게 조동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동사 원형 쓰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동사가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고 그랬지. 무슨 동사? 동작 동사. 그 다음 또는 상태동사로 나눠질 수 있다고 했죠. 동작동사일 때는 뭐뭐 하곤 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된다고 했고요. 상태동사일 때는 뭐뭐였다 라고 해석하시면 된다고 했죠. 두 개 다 뭐라고요? 지금은
아니다, 안 한다 라는 뜻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합니다. 스님, 그 다음 be used to요. be used to는 뒤에 동사원형 올 수도 있고 ing 올 수도 있다. 두 개 다 가능하다. 위에 있는 거랑 비교해서 여기는 be가 있다. 알았지? 이거 조심해야 된다. be used to 동사원형은 이건 use라는 단어의 수동태이다. 그래서 뭐라고 해석한다? 투부정사하기 위하여 주어가 사용되어진다. 주어가 사용되어진다. 라고 해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어는 사용되어지는 거라서 주어는 사물이다. 꼭 알아주셔야 되죠. 그죠? be used to ing는 이건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잉잉 익숙하다의 뜻이라고 그랬고 주어는 주어가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의 뜻이라고 그랬으니까 주어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습니다. 아 물론 동물이 나올 수도 있어. 알았지? 그냥 일단 사물은 아니겠죠. 익숙하다의 뜻이니까. 됐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는 사회적 동물인데 be used to ing 익숙한 동물입니다. 맞네요? 우리의 문제를 with others 우리의 문제를 다른 사람과 토론하는데 익숙한 사회적 동물입니다. 1번 괜찮네요. 그죠? discuss 동사원형 썼으면 틀렸다라고 잡아내야 되겠지. they 그들은 could be those 어떤 사람일 수 있습니다. who care about us most 우리를 가장 신경 써주는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하고 얘기 나오잖아. 근데 그 얘기는 나눈 사람이 뭐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선생님이나 아니면 친구들이나 그래서 우리를 가장 신경 써주는 사람일 수도 있고 those 또한 어떤 사람일 수 있습니다. who have faced 직면했었던 사람 the same problems 똑같은 문제들을 직면했었던 사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됐나요?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는 토론하겠죠. 어? 저번에 이런 문제 겪으셨는데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나요? 아니면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내 문제를 토론할 수도 있고요. 그죠? When we are alone, 우리가 근데 혼자일 때 문제들은 are likely to 뭐 할 가능성이 높아? be likely to 동사원형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 get worse, get plus 비교급 뭐뭐 하게 되다.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그래 주제는 끝났죠. 뭐요? 옆에 사람한테 도움 청하라. 다른 사람하고 잘 어울려라. 언론하지 말아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야 문제 해결할 수 있다. By sharing. 이게 핵심이네요. 공유하라고. 문제. 그지? 이게 바로 키포인트죠. 공유함으로써. 선생님 이거 얘기했잖아. 내가 우리 독해할 때 그 얘기했었었지. 항상 problem solution 구조에서 문제가 나오면 항상 해결책이 나온다라고 그랬고 problem이 글의 topic이 되는 거고 solution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주제, 메인 아이디어가 되는데 이 solution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by ing라고. 그래서 내가 by ing 나오면 꼭 정독하라고 그랬었죠. 그죠? 뭐뭐 함으로써가 되는 거예요. 그죠? 문제 해결을 나타내는 거니까. 자, 공유함으로써 We can gain,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Perspective, 관점, 다른 사람의 관점을 얻을 수 있고요. And we will find solutions,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요. That we couldn't come up with on our own. 우리 스스로, 우리의 방식대로는 우리가 떠올릴 수 없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대세 밑줄 쳐 있는데 구문서에 보면 we가 주어, can gain이 동사, perspective, 목적어 1, 아 목적어고요. 그 다음에 find 동사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solution 목적어 2가 되는 거고 that 갑자기 다시 나왔네. we 주어 다시 couldn't come up with 동사 다시 on our own은 수식어 뭐가 없나요? 목적어가 없네요. 목적격 관계되면 괜찮네요. 됐어요? come up with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얘들아 come up with는 수가 동사야. 그래서 내가 외울 때 어떻게 외우라고 했어? Come up with an idea.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아이디어를 떠올리다.
아이디어란 말 없잖아요. 해결책 없잖아요. 그죠? 온 전명문은 수식어법이에요. 그래서 목적 없는 목적격 관계대 명사 that 괜찮습니다. 됐습니까? 3번도 괜찮고 그 다음 an experiment 하고 싶은 얘기 다 했네요. 왜요? 갑자기 실험이 나오잖아요. 실험은 뭔데요? 예시잖아요. 그죠? 예시 나왔으니까 앞에 주제문 다 얘기했고요. experiment 한 실험이 was conducted 행해졌습니다. 실험을 행하다 할 때 conduct라는 단어를 쓰는데 실험이 주어니까 수동태 써야 됩니다. 실험이 행해졌습니다. with 누구에게서요? A group of women 한 여성의 집단 한 그룹에게 실험이 행해졌는데 experienced low life satisfaction low 낮은 삶의 만족도를 경험한 여성들이네요. 답은 4번이네요. 그죠? experienced ed 썼네. ed 썼으면 내가 뭐라고 그랬나요? 이거 지울게요. 뒤에 뭐 나와야 된다고요? 아무것도 없거나 부사 나오거나 전명구 있어야 된다고 죠 ing는요? 뒤에 명사 즉 목적어 가져야 된다고 했어요. 바로요. 꼭 이게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죠? 근데 보니까 experienced 있는데 뒤에 low life satisfaction이라는 목적어가 있습니다. 했나요? ing 써줘요. 그죠? 다음 4번입니다. 얘들아 이거 진리야 진리. 알았어? 꼭 알아둬야 돼. 알았죠?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낮은 삶의 만족감을 경험한 여성들입니다. 됐냐? 그 다음 여성들하고 여성들이 경험되어진 게 아니라 경험한 여성들이라서 능동의 관계입니다. 답은 4번이요. 자 어떤 실험을 했는데 낮은 삶의 만족도를 갖고 있는 여성들 대상으로 이제 실험을 한 거죠. Some of the women, 그 여성들 중 일부는 were introduced, 소개되어졌습니다. Introduce는 정말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지. 어법에서도 나오는 단어죠. 왜요? Introduce는 뭐를 꼭 알아두셔야 돼? 얘는 3형식 동사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4형식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4형식이 너무나 자연스럽거든요.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를 소개해주다. 너무나 자연스러워. 근데 안 된다고요. 뒤에 목적은 하나만 같습니다. 되냐? 자, 여성들은 소개받았습니다. To others, 다른 사람에게 소개되어진 거네요. 어떤 사람들이요? Who shared, 공유한 사람들입니다. Their situation, 그들의 상황을 공유한 사람들. 됐나요? 그 사람들한테 이제 소개되어졌군요. And 그리고 또 일부는 우리 항상 실험하면 A, B가 있잖아요. A는 우리 뭐라고 그래요? 실험군이 되는 거고 하나는 대조군이 되는 거죠. 비교돼줘야 될 거예요. 그치? 그래서 일부는 뭐요? 그들의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소개되어졌고 또 일부 여성들은 뭐요? were left 남겨졌는데 on their own to deal with their concerns. 그들의 걱정들을 다루는데 그들 스스로의 방식, 그들 자신만 하게끔 남겨진 여성들입니다. left는 떠나다 했다 아니야. leave 자체가 어떠어떠한 상태로 내버려 두다의 뜻 꼭 알아두세요. 알았죠? leave입니다. 두 가지. 다른 그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가 공유된 사람들,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 됐나요? 결과를 뻔하죠. Those who interacted, 상호작용했던 사람들. With others, 다른 사람과. 주어고, so가 동사네요.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했던 사람들은 so, 봤습니다. 55%의 reduction, 감소를 봤다. In their concerns, 그들의 걱정거리, overtime, 시간이 흘러가면서. While은 여기서 뭐뭐 있지만 이란 비교 대조를 나타내는 접속사고요. 그렇지만 those who were left on their own 그들 자신만의 방식대로 남겨진 사람들은 showed 보여주었습니다. No improvement 개선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 읽어봤는데 핵심 단어는 뭐예요? sharing 공유하라는 거였어요. 됐나요?
얘들아, 내가 니네들한테도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제 고1 올라가잖아. 선생님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니네들 지금 이때가 가장 힘들다라고 생각하지. 근데 나중에 내 얘기가 기억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는데 20대 때도 힘들어요. 대학 졸업하고 나서도 힘들 거예요. 알았죠? 왜? 자기 정체성을 찾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 앞으로 뭐 해먹고 살아야 되지? 무슨 직장 가져야지? 얼마든지 여러분들 고민의 첩첩산중을 겪게 될 거야. 특히 남학생들은 군대를 갔다 오는 시기 때 그때 많이 고민해야 되는데 그래도 해결 안 나요. 선생님도 20대 초중반 후반까지 되게 고민 많이 했던 거예요. 고민 많이 했다고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고요. 많이 고민하세요. 지금 힘든다 할지라도. 알았죠? 근데 그럴 때 혼자서 해결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알고 여러분들이랑 가장 친한 부모님, 가족, 형제자매와 의견을 나누세요. 알았죠? 그게 정말로 중요해요. 안 그러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사실 선생님은 외동아들이어가지고 이런 고민을 털어올 사람이 없었거든요. 형제자매 있는 친구들은 못 받았다고 생각해야 돼. 특히 오빠나 형이나 누나 있으면 많이 물어보세요. 알았죠? 그거 얼마나 좋은 거야. 그래서 친구들 다 필요 없어 얘들아. 가족이 최고야. 그리고 여러분들 진로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족들하고 꼭 상의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 거 맞아. 근데 혼자 살 거면 가족들이 뭔 필요가 있어. 그치? 그래서 고민거리 생기고 그럴 때 심지어 물어볼 데 없으면 나한테 와서라도 꼭 물어봐. 선생님도 너희들 가르친 지 19년 됐다고 그랬잖아. 진학 지도도 많이 했었고요. 너희들 고민 있었던 거 나도 겪었던 것들이에요. 혼자 끙끙대고 아는 놈 이상에서 제일 멍청한 놈이야. 알았죠? 고민 있거나 궁금한 게 있거나 물어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서 물어보시고. 알았냐? 대답해 보세요. 좋게 얘기해 줘. 알았어. 꼭 그렇게 하세요. 알았죠. 응. 우리 잠깐 쉬었다 할까요?
다음 거 넘어가 봅시다. 4번은 여러분들 아마 이거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귀찮아서 하는 친구들이 없더라고요. 자, 한번 보세요. 법법상 필름을 찾으러 한다 한번 봅시다. 자, Do you study hard? 당신 빡세게 공부합니까? The night before. The night before는 전날 밤이란 뜻이죠. A test, 시험 전날 밤이에요. 시험 전날 밤에 당신 빡세게 공부합니까? And then, 근데 그리고 나서 forget, 잊어먹습니까? Everything, 모든 걸 by the next day, 그 다음 날이요. 경험 많이 해봤죠? 그죠?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지를 딱 받는 순간 갑자기 백지로 다 보이고, 그죠? 그런 적이요. 여러분 시험 때 거의 다 벼락치기 하지 않나요? 뭐 한 달 정도 꾸준히 잘 공부합니까? 선생님이 공부했던 방식 얘기해주면 뭐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인데 선생님은 사실 졸라 재수없게 될 텐데 선생님은 머리가 조금 있는 편이에요. 머리가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은 벼락치기에 대가였었어요. 고등학교 때 내신 공부할 때 어떻게 했냐면 따라하면 안 되더라. 내신 때 내신 정확하게 딱 일주일 전부터 공부 시작했어요. 일주일 전부터. 아 우리 때는 이런 학원들 없었어요. 알았죠. 뭔 옛날 얘기인 것 같지만 옛날 얘기 맞네. 하여튼 학원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의무로 이제 강제로 야자 해야 되고요. 야가 자율학습 해야 되고.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9시, 10시에 끝나는데 하여튼 학원 안 다니니까 못 다니니까 학원이 없으니까 일주일 전부터 내신 준비를 하는데 일주일 전부터 빡세게 공부를 하고요. 시험 당일날이 되면 시험 전날 밤부터 밤을 새요. 그래서 시험을 그 밤을 새서 가서 시험을 보고요. 시험 끝나고 한 12시쯤 되잖아요. 집에 오면 간단하게 밥을 먹고 잠을 자요. 근데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잠 자고 또 밤샙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 봐. 그리고 집에 와서 밥 먹고 또 2, 3시간 자고 또 공부에 밤새고 시험 보고.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니네도 알겠지만 니네들 거의 대부분 다 그럴 텐데 학원에서 단어 시험 볼 때 어떻게 해요? 니네들이 오늘 학원 오는 날이면 단어 오늘 외우죠. 그러지 않아요? 자기 혹시 단어를 만약에 50개를 외워야 된다. 그러면 15개씩 나눠서 매일매일 외우는 사람 있나요? 없죠. 내내 거의 대부분 다 안 그럴 거라고 난 생각해요. 당일날 외우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나 시험 잘 봐야 돼. 못 보면 안 돼. 라는 긴장감이 흘러서 평상시보다 두뇌전이 되게 빨라져요. 그래서 금방 외울 수 있거든요. 근데 시험 보고 나면 어때요? 금방 잊어먹어요. 벼락치기 바로 단점입니다. 알았죠? 내가 니네들한테 항상 얘기하는데 공부하는 방법을 얘기해 줄게요. 영어하고요. 국어 있죠. 과목 중에 어로 끝나는 과목 있잖아요. 어로 끝나는 과목은요. 매일 공부해 주셔야 돼요. 이거요. 10분이 됐든 15분이 됐든 매일 공부해 주셔야 돼요. 니네 맨날 얘기해줘도 이거 안 듣던데 니네 나중에 경험하게 될 거예요. 매일 공부 안 하면 만약에 오늘 내가 영어를 10시간 공부했어. 오늘 10시간 공부해서 일주일치 공부했으니까 일주일 뒤에 다시 공부해야지. 일주일 뒤에 영어책 다시 한번 펴보세요. 되게 낯설게 느껴질 거예요. 선생님이 영어 공부한 지 30년이 넘었어요. 근데 지금도 설 연휴, 추석 연휴 4일, 5일 쉬고 나서 여러분들 다시 수업하려고 나도 책 볼 거 아니야. 그럴 때 나도 낯설게 느껴져요. 근데 니네들은 오죽하거든요. 아니 내가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그래요. 매일매일 공부하지 않으면 이거 성적 안 올라갑니다. 오늘 수학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수학을 다 했어. 그래도 10분, 15분이라도 영어 단어 외우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잊어먹어. 오늘 단어 10개 배웠지. 내가 니네들보다 단어 더 잘 외울 거 아니야. 아니라고? 아니라고 말 말하고. 오늘 내가 10개 배웠는데 내일 아침에 내가 영어 시험을 보면 몇 개 맞을까요? 두 개에서 세 개 맞으면 나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 바보가 아니라. 뇌를 다 모르는 거야. 내가 읽은 책에서요.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라는 단어를 듣고 엄마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자기 입으로 엄마라는 말을 하기 전까지 엄마라는 단어를 2만 5천 번을 들어야 된대요. 니네들 구두 테스트 페널티 걸리고 보고 구두 테스트 보면 단어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I love you가 무슨 뜻이야?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바로 나오지 않으면 단어 안 외운 겁니다. 니네 모의고사 시험 볼 때 이 단어 외웠던 건데 외웠던 건데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풀어요. 알았죠? 그렇게까지 단어 외우셔야 되고 반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 아마 누적해서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되게 중요해요. 알았죠? 단어 매일 외우세요. 매일. 한 단어라도 상관없으니까 시간 없으면 하나가 됐든 두 개가 됐든 매일 보시라고요. 그리고 제발 단어 외울 때 이것 좀 하지 마세요. 누가 단어를 눈으로 봅니까? 손으로 쓰면서 말하면서 눈으로 째려보면서 머릿속에 집어넣으면서 네 가지 동시에 작동시키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절대 안 외워집니다. 니네들이 말하면서 이 말한 게 니네 귀로 들려야 돼. 그리고 단어 외울 때 제발 니네 마음대로 발음 정해서 외우지 마세요. 왜 정확한 발음대로 외워야 되는 줄 알아? 듣기 평가 때문에 그래. 스쿨이라고 외워야지 원어민이 스쿨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들리는 거지. 이걸 스쿨이라고 니네들이 외워봐. 원어민이 듣기평가에서 스쿨이라고 그러면 학교가 떠오를 것 같네. 안 떠올라 절대로. 구두 테스트 보면서 내가 여기에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단어를 읽을 줄 몰라요.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떠나서. 아니 단어 읽을 줄 몰라도 돼. 니네 핸드폰 다 있잖아. 네이버 켜가지고 원어민이 어떻게 발음하는지 들으라니까. 그거 듣고 그대로 말하시라고. 안 그러면 단어 안 해보죠. 알았어요? 듣기평가는 무조건 다 맞춰줘야 돼. 알았어? 무조건이라고. 하나 틀리면 등급 하나 내려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알았죠? 제발 발음 정하면서 외우세요. 그리고 손으로 좀 쓰면서요. 아니 수능에서는 다 객관식이라서 스펠링 몰라도 되지 않느냐. 그래 그 말 맞아. 내신은 어떻게 할 건데? 스펠링 틀려가지고 틀리면 너는 어떻게 할 건데? 안 아까워? 졸라 아깝잖아. 스펠링 쓰면서 발음하면서 눈으로 째려보면서 제발 쓰면서 좀 공부하시라고. 공부는 누가 하는 거라고? 엉덩이하고 손이 하는 거라고. 알았냐? 손을 공부시켜야 돼요. 그리고 제발 어짜로 끝난 학문은 입으로도 좀 말 좀 하세요. 알았죠? 입으로 말하는 건 니네 귀로 들어야 돼요. 가끔 가다가 공부 성적 안 나오는 애들이 물어봐. 선생님 듣기평가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물어보거든요. 듣기평가 자기가 꼭 한 개씩 두 개씩 풀리는 친구들은 내 얘기 잘 들으세요. 이건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야.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와. 듣기평가 만점 받는 법이 있어요. 근데 이건 언어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언어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해줘야 되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딕테이션이에요. 딕테이션. 니네 듣기 책 다 갖고 있죠. 이거 딕테이션 하라고 써있는 거 보이지? 그치? 딕테이션 하세요. 근데 잘 들어. 우리 쓰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말하는 대화를 한꺼번에 다 듣고 이거 못 씁니다. 해서 문장씩 끊어서 하세요. 한 문장씩 끊어가지고. 알았죠? 그래가지고 딕테이션을 꼭 적으시라고요. 딕테이션 해야 듣기 늡니다. 알았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일 안 하는 거. 쉐도우잉이라고 있어요. 이건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야. 언어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야. 쉐도우잉은 뭐 하는 거냐면 원어민들이 말하는 거랑 똑같이 내가 말해보는 거예요. 내가 니네 대화 친구들이랑 대화해보면 알겠지만 말을 빠르게 하는 친구들도 있고 천천히 하는 친구들도 있죠. 천천히 하는 친구들은요. 말을 누가 빨리 하면 못 알아먹습니다. 자기가 말하는 속도만큼만 들려요. 됐나요? 아 이건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진짜 과학적으로 입증된 거라니까. 내가 말하는 빠르게 순서만큼만 들린다고. 천천히 말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천천히 말해줘야 얘기할 수 있어요. 빨리 말하는 거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습니다. 됐어? 그러면 듣기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니네 mp3 파일 다 다운받아가지고 할 거 아니야. 여자가 됐던 남자가 됐던 발음하는 거 고속대로 말하려고 같이 따라 읽으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마음속을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읽는 걸 그대로 듣고 내가 그 속도대로 말하고 내가 말하는 게 내 귀에 들려야 돼요. 그래야 듣기 평가 잘할 수 있어요. 이거 내가 만약에 듣기 만점이 안 나온다. 말해도 필요 없습니다. 하루에 딱 20분만 이거 두 개 하시면요. 듣기평가 6개월이면 무조건 만점 받을 수 있어요. 수능에 나오는 듣기는요 겁나 쉽거든요. 고1, 2, 3이 지문의 길이만 다르고 단어만 조금 다를 뿐이지 난이도는 거의 똑같습니다. 니네 나중에 자기 탭스 공부해본 사람 있습니까? 탭스의 듣기가 가장 어렵죠. 왜요? 여러분 수능에서 듣기는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가 나와 있잖아요. 선택지에 다 써있죠. 그죠? 탭스는 숫자만 나와 있어요. 1, 2, 3, 4 이렇게요. 그래서 듣기가 안 됩니다. 우리는 이 힌트를 갖고 수특 듣기를 할 수 있거든요. 꼭 듣기 완성하고 싶으면 말하세요. 말해야 돼요. 알았죠?
발음도 제발 말하면서 쓰면서 외우세요. 알았지? 말이 길어졌네. 듣기는 무조건 만점 받아야 돼. 알았어. 37점 만점인데 무조건이야. 하나 틀리면 작살나는 거야. 알았죠?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너 시험 보기 전날 밤 빡세게 공부하니?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싹 다 잊어먹니? 그 다음? Perhaps 아마도 You could try. Try 다음에 ing 썼네. Try 다음엔 투부정사 ing 다 올 수 있다는 거 알죠? 뜻만 좀 다르지. Try 다음에 투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 노력하다의 뜻이고 Try 다음에 ing는 뭐? 시험삼아 한번 해보다의 뜻이잖아요. 해석이 이렇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아마도 당신은 시험삼아 해봤을 겁니다. A voice recorder를 as well. As well은 다른 학교 시험에 한번 내신에서 본 적 있는데 얘는 문장 끝에만 쓰입니다. 가운데 들어가면 틀린 문장이에요. 알았죠? 가운데 와서 그 만약 틀리냐 물어보는 그 학교가 있었는데 이건 끝에만 씁니다. 끝에만 쓰고 또한 역시의 뜻이에요. 아마도 너는 시험삼아 한번 해본 적이 있을 거다. 뭐를요? 보이스 레코더를 사용해본 적이 있을 거다. 1번 괜찮습니다. 보이스 레코더가 뭔데요? 목소리 녹음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거 해본 적 있을 거다. 그 다음이요. Studying, 공부하는 겁니다. Out, 크게 말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크게 말하면서 공부하는 것. With, 뭘 가지고? 보이스 레코더를 가지고. 이거 공부하는 것은 Studying out, 동명사 주어 맞고 is, 관수동사. Is a good technique, 좋은 기술입니다. 기법이다. For testing, 테스팅하는데 누구를? 너 자신을 테스팅하는 데 있어서 좋은 기법이고 and 그리고 building, ing, ing 병렬이요. 쌓는 데 좋은 기법입니다. Stronger memories, 더 강한 기억력을 쌓는 데 좋은 기법입니다. 보이스 레코더 이거 쓰는 거 괜찮아요. 알았죠? 특히 영어 공부할 때 정말 좋습니다. 수학은 안 될 것 같고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수학은 문제 푸는 게 짱이고요. 그다음 영어나 국어 공부할 때는 지문 같은 거 내 목소리로 녹음하고 들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 그리고 저기 뭐야 내 목소리를 녹음하는 게 가장 좋은데 내가 목소리로 녹음하기 싫으면 니네 각 학교 교과서들 받았죠. 그죠? 교과서의 출판사 홈페이지가 보면 그거 녹음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제공한다고요. 무료로요. 회원 가입한 거예요. 회원 가입하면 제공받을 수 있거든요. 그거 다운받아가지고 평상시에 음악 듣지 말고 시험 때 되면 그거 한번 들으면서 다녀보세요. 도움 돼요. 알았죠?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홈페이지에 다 있어요. 자, 하여튼 이거 크게 도움됩니다. 토픽은 뭐야? 보이스 레코더를 사용하는 학습 방법이죠. 근데 뭐요? 좋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 장점들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Hearing, 듣는 것. Things, 어떤 것을 듣는 것. Explained, ED 괜찮네. 뒤에 전명구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설명되어진 것들을 듣는 거네요. 됐나요? 괜찮네요. 그죠? 어떤 설명되어진 것을 듣는 것. In your own voice, 너 자신의 목소리로. 듣는 것은 can help, 도움이 됩니다. 네가 뭐 하는데? Remember, 기억하는데? Better, 더 잘. 아, 그리고 한 가지 또 팁 얘기해주면 니네 단어 외우는 건 내가 아까 얘기한 방식으로 하시고요. 쓰면서, 눈으로 째려보면서 말하면서요. 그거 하시고요. 니네 내신 때 되면 영어 지문 외워야 되잖아. 그치? 지문 외울 때는요. 읽는 게 최고입니다. 문장 암기하고 싶을 땐 이거 읽으세요. 소리 내서. 읽는 게 더 빨리 암기 돼요. 알았죠? 근데 쓰기까지도 연습을 하셔야지. 왜? 서술형 대비해야 되니까. 했어? 근데 읽는 게 더 빨라. 문장을. 그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이요. This is because 나왔네요. 이건 내가 나올 때마다 얘기해줬죠. 두 개 바꿨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었습니다. 알았지? 두 개 바꿨으면 안 돼. 왜? Because 다음엔 원인이 나와야 되고 This is why 다음에 결과가 나온다고 했잖아. 그래서 해석 어떻게 하라고 했어? This is why는 그래서 라고 해석하라고 했고 This is because는 왜냐하면 뭐뭐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라고 했어. 그래서 두 개 바꿨을 수 없어요. 알았죠? 자, 네가 더 잘 기억하는데 도움을 준대요. 왜냐하면 너의 귀들은 강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뭐를요? 된 이하를요. Your ears, 주어. Reinforce, 강화시키다, 동사. That, 목적어. 대시 목적어 자리에 쓰이면
뒤에 완벽한 문장 나와야 되네. 그지? 목적어절을 이끄는 접속사니까. Your eyes 주어. Have read 동사. And your brain 주어. Has thought 동사. 어때요? 다 목적어가 없죠. 두 군데 다 목적어 없어요. 했습니까? 그러면 목적어 절을 이끌면서 뒤에 불완전한 것 뭐요? 왔어줘야 돼요. 답은 3번이에요. 그지? 명사절, 불완전한 명사절이 뭘 써줘야 돼? 왔어줘야 돼요. 목적어가 다 없습니다. 됐냐? 자, 왜냐하면 너의 귀는 강화시키기 때문이다. 너의 눈이 읽는 것, 그 다음 너의 뇌가 생각하는 것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명사절, 와시답입니다. 목적어가 다 없어요. 그 다음이요. If 만약에 your book, 너의 책이 had sample test question, sample test 질문지들을, 뭐 모의고사 문제들인 거죠. 모의시험 문제들을 갖고 있다면 you can record yourself. 너는 네 자신이 reading, 읽는 것을 녹음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읽는 것이요. 괜찮네요. 복수라서 대문을 받았어요. 이시 아니에요. 됐나요? And 그리고 use the recordings, use ASB. A를 B로 사용하다. 그 녹음한 것을 뭐로 사용할 수 있어? 리허설 테스트, 테스트 리허설, 예비 시험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nd 그리고 if you keep ing, keep은 뒤에 ing 온다는 거 알죠? 그죠? keep ing, 계속해서 뭐뭐 네가 계속해서 힘들어 한다면 with a difficult concept, 어려운 개념이나 또는 긴 목록 of 뭐하기에 hard to remember, 외우기에 너무 어려운 이유 됐나요? 그럼 빡센 팩트들의 목록, 너무 긴 지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가 힘들어함을 유지한다면 계속해서 힘들다면 단지 reading aloud, 큰 소리로 읽는 것 and 그리고 replaying, 재생하는 것 your recordings, 네 목소리 녹음한 것 재생하는 것만으로도 can help a lot,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번 이거 맞는 말입니다. 알았죠?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시간 얼마 안 걸려요. 영어 지문 니네 목소리로 녹음해서 한번 해보시라고요. 근데 발음 정확해야 돼. 알았어? 발음 모르는 건 내 인연에서 찾아가지고 한번 들어보고 나서 녹음해야 돼. 알았죠? 니네 임의대로 그냥 소리 나는 대로 녹음하면 절대 안 됩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이었어요. 넘어갑시다. 다음 시간에 책 가져오셔야 될 것 같아요. 알았죠? 됐어? 어버코 5.0 사오세요. 알았어요? 다음 주 목요일이요. 알았지? 목요일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10강 갑시다. 자, ABC 네모에서 어버에 맞는 표현들 한번 볼까요? 뭐하고 다음 점 봅시다. 다음 점입니다. 눌러줘. 그래요? 한번 봅시다. The learning. 배우는 것 주어줘요. Of songs in birds. 새들에게 있어서 노래를 배우는 것은 당연히 뭐? 해석을 합시다. The learning이 주어네요. 그치? 새들에게 있어서 새들이 지적이는 것, 노래를 배운다는 것은 has a number of. A number of. 많은 similarities. A number of 다음에 복수명사. 주의하시고요. S요. 많은 유사점을 갖고 있습니다. With, 뭐와 유사한데요? The learning, 학습, of speech, 언어의 학습, in human beings,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의 언어 학습과 많은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딱 그리는 순간 뭐 생각해야 돼? 아, 얘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인간의 언어 학습이야. 근데 뭐, 새들이 노래를 배우는 것으로 비유해서 글을 얘기하려고 그래, 쉽게. 알았죠? 그거 얘기하는 거지. 그지? 인간의 언어학습이 중요하지. 새들의 노래소리 배우는 게 뭘 중요해. 그죠? 인간의 언어학습을 설명하고 싶은데 독자들이 더 잘 이해하도록 새들의 언어학습을 비유해서 얘기하겠다 라는 게 첫 질문이었었죠. 그 다음요. In some birds, 몇몇 새들에게 있어서 songwriting, 노래를 배운다는 것은 노래를 배운다는 것 means, 의미합니다. The recognition, 인식을 의미한다. Of certain sound elements, 특정한 소리 요소들을 이해한다는 것, 인식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사용되어진 단지 by that species 그 종에 의해서. 야 비둘기인데 비둘기가 까마귀 소리를 알아서 뭐가 되나? 그지? 안 그러냐? 우리가 우리 인간인데 우리가 개 소리를 알아서 아니 개 소리를 그래서 돌고래 소리를 알아서 뭐하냐고? 그죠? 그러니까 그 종에 의해서만 단지 사용되어지는 소리의 특정한 요소들을 인식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네? There is now a great amount of evidence.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데슬레, 위치슬레 보러 왔네? 그지? 일단 구문석이요. 대어는 주어가 아니라는 거 알고 여기 부사입니다. is가 동사죠. 나올 필요 없고 a great amount of evidence까지가 주어네요. 정확하게 evidence가 주어죠. 그지? evidence 보고 is 쓴 거야. 됐어? 주어 동사 다 나왔습니다. 데슬레, 위치슬레 그랬네? 데슨 접속사로 쓰이면 뒤에 완벽한 문장 나와야 되죠. 위치 슬램이면 뒤에 관계사로서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됩니다. 이걸로 찾으셔야 되겠네요. 그죠? Human infant 주어 can recognize 동사 more than 20 consonant sounds 주어 동사 목적어 완벽한 구조예요. 되시다네요. 했나요? 빠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됐냐? 그 다음 자 다시요 해석부터 할까요? 엄청나게 많은 증거가 있어요. 무슨 증거예요? 인간의 유아들이요. 인펀츠요. 유아들이 recognize 인식할 수 있다는 증거가 많이 있대요. 뭐 이상이요? 20개의 컨서넌트 사운드 단어 좀 체크할까요? 여러분 거기에 주어졌나요? 안 주어졌죠. 이거 단어 알아두세요. 이거 자음이란 단어입니다. 자음. 우리 자음이 있으면 모음이 있죠. 모음 단어 좀 써보시고요. vowel, vowel 모음입니다. 컨서넌트의 반대말입니다. 자음 모음. V-O-W-E-L 하나 알아두세요. 자, 하여튼 20개가 넘는 자음의 소리들을 이해할 수 있더라. 유아들이. Which, 근데 어떤 소리야? Are characteristic, 특징화되어지는 인간 언어의. 인간 언어의 특징을 짓는 자음, 소리 20개 이상을 인간의 아이 유아들이 이해할 수 있더라라는 수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다음, the ability, 그 능력, to recognize, 이해할 수 있는 그 능력, these sounds, 이러한 소리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능력은 has several advantages, 몇 개의 장점들을 갖습니다. 넘어갑시다. It allows, 그것은 가능한 게 아닙니다. 장점이 돼서 나오겠죠. allow, 목적어, 목적격 보호자리네. allow는 지각동사도 아니고 사역동사도 아니죠. 그래서 답은 뭐? 이게 답이죠. 그것은 가능하게 합니다. 유아가 to ignore, 개무시하는 거예요. 뭘 개무시해? most, 대부분의 unimportant sounds, 중요하지 않은 소리들을 개무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인간의 소리지 다른 종의 소리들은 다 개무시한다고요. 개가 짖던 소리, 뭐 새가 노래하던 그거는 안 들려요. 아이들 귓속에는. 뭐요? 인간이 말하는 자음 20개 이상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 그것은 그리고 helps 도움을 줍니다. 아이들이 푸는 생략가는 뭐요? understand 이해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The meaning of speech 대화의 의미. and 그리고 이렇게 돼 있네. 구문이 어떻게 돼 있나요? 주어 동사 컴마 주어 동사 and 주어 동사 됐나요? 이 구문이죠. 그죠? 틀린 거 없습니다. a 컴마 b and c 이렇게 쓰는 거니까. 그 다음 또 장점 뭐예요? It serves as 역할을 합니다. Guide, 지침, 안내, performing speech sounds, 대화의 소리를 형성하기 위한 안내로서의 역할도 합니다. 했냐? 다음 문에서 몇 번이냐? Has that to ignore? 3번 답이네. 그죠? 3번. 빠르게 질문 하나만 더 봅시다. 마지막 하나만 더. 어법 문제였습니다. 아, 저 어법 문제 맞죠. 자, 그런 것 같습니다. 재밌는 글인데요. 한번 봐요.
Japanese 일본 애들에게 있어서 an apology 사과라는 것은 is an expression of goodwill. Goodwill 호의라고 우리는 얘기하죠. 이 will이라는 단어가 조동사로 쓰면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지만 그냥 명사로 쓰이게 되면 의지라는 뜻이에요. 의지. Goodwill 하면 좋은 의지. 그래서 호의라고 했습니다. 일본인들에 있어서 사과는 호의의 표현입니다. 나 너한테 호감이 있어. 나 너한테 좋은 걸 표현하고 싶어. 그럴 때 사과한다고 해요. 아마 일본 영화나 일본 드라마 보면 얘네들 정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스미마셍 많이 봤을 거야. 그치? 그거 호의의 표현이래요. 근데 true Americans 누구들한테요? 미국인 애들한테는요. apology 사과라는 건 admission 시인이다. 인정이다. 뭐를? 죄를 시인하는 것. 내가 잘못했어요. 죄를 시인하는 것. What? apology가 주어네요. is가 동사고요. an admission of guilt 보호네요. What? 틀렸네요. 무조건. 뭐가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잠깐만. 이거 숙제 이거 썼네. 안 내줬어요? 어차피 그냥 들어. 풀라고 했었는데 이제 뭐네. 자, 왔으면 무조건 답이 아니네. 그지? 왜? 주어자리, 목적어자리, 보호자리 아니잖아. 그지? 명사절이니까 주어자리, 목적어자리, 보호자리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잖아. 근데 주목보자리 아니니까 왔으면 무조건 틀렸고요. 뭐요? 뒤에 보니까 푸츠가 보이네요. 동사가 있네요. 왓이 아니라 뭘 써줘야 돼? 주격 관계대명사인 대신한 위치가 되네요. 했나요? 사람 아니니까요. 됐어? 이건 죄의 인정이다. 무슨 죄? Put, 놓는. The speaker, 화자를 in, 어디에다가나 열등한 위치에다가 화자를 놓아버리는 죄의 신입니다. 미안합니다 하면 내가 너보다 열등해 라는 자리로 나를 갖다 놓는 게 사과라고요. 됐나요? 그러니까 뭐요? 미국 애들은 사과 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한다고요. 알았죠? 일본 애들은 사과 잘 하겠죠. 왜? 호의의 표시라고요. 근데 미국 애들은 뭐 나를 열등한 위치에 놓는 거니까 그거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한다고요. 사과 잘 안 한다고. 그래서 뭐 It's easy. 쉬워요. It for to 주어가 세 개인 문장. 뭐 가주어 의미상의 주어 to 부정사 이하가 진짜 주어. 학교에서 내신 공부할 때 It for to 나오면 그 문장 무조건 암기하세요. 됐나요? 학교 선생님도 되게 좋아해요. 알았죠? 자, 쉽습니다. 일본인들이 to think that 됐냐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뭐요? 미국 애들은 무례하구나. 왜? 10세들이 사과를 하네. 그죠? 무례하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고. Americans, 병렬이네요. 미국 애들은 생각하기 쉬워요. 뭐를요? 일본 애들이 passive, 수동적이구나. insecure. insecure는 불안정한 뜻으로 우리 알고 있으면 되잖아. 아이, 나 봐봐. secure가 안정적이라는 뜻이잖아. 이미 붙었으니까 반대말이지. 그지? 불안정한 뜻이 맞는데 그거 두 번째 뜻이야. 첫 번째 뜻은 자신감이 없는 이라고 나와. 알았죠? 그 뜻도 같이 알아보세요. 자신감이 없는 첫 번째 뜻, 두 번째가 불안정한. 그래서 미국 애들은 생각하기에 일본 애들은 참 수동적이구나, 자신감이 없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왜? 맨날 미안하다고 하니까. 맨날 자기를 열등한 위치에다가 놓으니까. 많은 서구 애들은요, insist that, 됐냐라고 주장합니다. 여기 봐요. insist 딱 보는 순간 문법 생각나야 돼요. 됐어요? 제안, 주장, 요구, 명령, 필요. 그 다음에 that 이하가 마땅히 뭐뭐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가질 때 that 이하에는 주어, should, 동사원형이나 동사원형 써야 된다. 이거 기억나야 된다고요. 됐어요? insist 중요하다니까. 많은 서구인들은 주장해요. 뭐라고요? 한국인들은 매우 격식을 차린다. former, 공식적이다, 격식을 차린다. 근데 해석해보니까 한국인들은 마땅히 격식을 차려야 된다? 아니에요. 아 맞습니다. 됐습니까? 마땅히 뭐뭐 해야 된다 해석이 안 돼요. 그럴 때는 아 쓰는 게 맞습니다. 시제에 맞춰서요. 자, 한국 사람들은 너무 격식을 차린다고 서구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선택하니까요. 다른 단어를 선택해요. Depending on 뭐에 따라서요? Whether 뭐인지 아닌지 그들이 inferior한 사람과 얘기를 나누는지 또는 superior한 사람과 얘기를 나누는지에 따라서 단어를 바꾸니까요. inferior 낮은 사람, 아랫사람이요. superior 윗사람이요. 우리 존댓말, 반말 딱딱 나눠지잖아요. 그죠? 반말하면 너의 반말해 얘기하잖아. 그지? 그래서 너무 격식을 차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Westerners, 서구 사람들은 종종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이 unfriendly. 여기 봐요. Consider. Consider은 머릿속에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라고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잊지 마세요. Koreans가 목적어고 여기 목적격 보호자리입니다. 목적격 보호자리에 ly를 썼네. 어? 부사 쓰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돼요. Unfriendly는 형용사입니다. 내가 공식 얘기했었죠. 명사에 ly 붙으면 이거 형용사라고. 형용사에 ly가 붙으면 이게 바로 부사라고. 그치? 형용사 맞습니다. 목적격 보호자리에 형용사 쓰는 거 맞아요. 서구 사람들은 종종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불친절하다고. While 반면에 한국 사람들은 생각해요. 뭐요? 대시 생각됐네요. Think that Westerners, 서구인들이 are impolite, 무례하다, 싸가졌다고, 예의 없다고. When an Arab, 아랍 사람이 say, 말했을 때 아랍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No thanks는 우리 사양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잖아. 사양하겠어요? To your offer, 너의 제안에 대해서. 무슨 제안? Alright, 태워다 주겠다라는. 어, 제가 태워다 줄게요 라고 하는 너의 제안에 No thanks라고 말한다면 he, 그는, 아랍인은 아마도 사실상은 mean, 의미할 겁니다. Maybe, 아마도 ask me again, 다시 한번 물어봐 주세요. 이거 뭐예요? 이거 우리나라도 좀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나라도 뭐 해줄게? 뭐, 아, 아니요, 괜찮아요. 에이, 왜 그래, 해줄게. 그럼 그래도 될까요? 이거요. 우리나라 방식 아닌가요? 그죠? 우리나라도 좀 비슷해요. 하여튼 no thanks라고 얘기하면 죄송한데 한 번 더 물어봐 줄래요? 라는 걸 의미합니다. 아랍 사람은요, tend to avoid, tend to 동사 뭐냐면 뭐 하는 경향이 있어?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being 써있네요. avoid는 목적으로 동명사만을 취하는 대표적인 동사죠. 그죠? 그래서 ing 맞습니다. 아랍 사람들은 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being, 되는 걸 피해요. to direct, 너무나 직접적으로. in speaking, 대화에 있어서. 대화에 있어서 너무나 직접적이 되는 걸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 언니맨 여기 밑줄 치실래요? 언니맨 그 다음 여기서 끊으셔야 되겠네요. 5번 써보세요. 도치 5번 맞습니다. 이거. 여기 봐 문두에 언니로 시작하는 부정어구가 나오게 되면 뭐요? 그 뒤에 무조건 도치 일어납니다. 내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문법에서 무조건 도치가 일어나는 경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부정어구가 맨 앞에 나왔을 때 little이라든지 hardly라든지 no라든지 never라든지 not이라든지 맨 앞에 나오게 되면 무조건 도치시켜줘야 돼요. 그 문법이에요. 됐나요? 두 번째가 바로 뭐라고요? only 부정어구 나올 때. 이때도 무조건 도치해줍니다. 근데 선생님, 네. 여기 only 부정어구가 있는데 여기 부정어구가 없는데요? 잘 봐요. 그가 말할 때, 어, no, 아니에요.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아니에요. 라고 말할 때만, 단지 이 경우에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제외하면 아니라는 거잖아. 그지? 이거 언니 부정의 의미라고 보는 겁니다. 이거 이해됐어? 단지 이런 경우에만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아닐 때는 안 됩니다. 됐냐? 단지 그가 이렇게 말할 때만 아닙니다. 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아니에요. 저한테 태워다 주셔도 돼요. 이렇게 말할 때만 can you? you can 쓰면 안 돼. 무조건 놓지. 당신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no를 의미한다. 됐냐? 아, 우리나라랑 좀 비슷하네요. 아랍 사람이야. 우리나라 나만 그러는가? 누군가 뭐 해줄까요? 그랬을 때 아우 괜찮아요. 아이 괜찮다니까요. 제가 해드릴게요. 그러면 그때 한 두 번 세 번 요청해야 어?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될까요? 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한 번 사용하는 걸 예의라고 좀 많이 알고 있지. 그치? 우리나라랑 좀 비슷하네. 그치? 아. 다음은 그래서 몇 번이라고요? 1번이 답입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what? that, which, 구별하는 거 꼭 알아두세요. 알았죠? 정말로 중요해요. 아마 1학년 중간고사 때도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나올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숙제 좀 얘기해 줄게요.